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자, 부동산 세법 12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제 12강입니다. 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금액으로 표시하는 종가세가 있고요. 그리고 건수로 표시하는 종량세도 있지요. 그런데 등록면허세 과표는 원칙은 등기등록자의 신고가액입니다. 외외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고를 했는데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하게 되면은 시가표준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그리고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이래서 신고해서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등록면허세 과표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164쪽에 채권 금액에 의한 과표입니다. 채권 금액에 의한 과세표준입니다. 이 채권 금액에 의한 과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금액에 대한 과표가 가압류, 그리고 가처분, 그리고 경매 신청, 그리고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경매 신청은 다 채권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압류는 등기부 어디에 들어가죠? 갑부에 들어갑니다. 가처분도 갑부에 들어가고, 경매 신청도 갑부에 들어가고, 근저당권은 을구에 들어가지요. 부동산 등기법 시간에 배우셨죠? 네.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근저당권은 채권금액인데 경매신청은 누가 합니까? 채권자가 하잖아요.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는데 이 경매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무경매가 있고 강제경매가 있어요. 여러분, 의무경매라고 하는 것은 근저당권자가, 즉 채권자, 금융기관인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겁니다. 근저당권자. 즉 의무경매는 민사집행법상 좀 용어가 어려운데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바로 누가 하는 거냐?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경매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에 의해서, 판결문 등에 의하여, 즉 집행권원에 의해서, 좀 민사집행법상 용어인데, 의무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것이 의무경매가 되겠고, 집행권원에 의해서, 즉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에 의하여, 또는 뭐 지급명령 조서라든가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이 강제 경매가 되겠는데, 이렇게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 있는 사무관은 그 경매 신청한 것이 합당한가 이걸 조사해 가지고 등기소 등기관에게 촉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으니까 채무자의 부동산 갑부에다가 의무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올라가면은 압류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경매 신청했을 때는 그 채권자가 채권금액에 의해서 경매 신청하고 등록면허세를 내야만이 등기관이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다, 또 가처분을 했다, 경매 신청했다,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럴 때는 다 채권금액이 과표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교재 165쪽 보니까 기타 금액에 의한 과세표준 나옵니다. 전세권은요,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과표는 채권 금액입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 이것은 요역지 가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역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요역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입니다.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고 반대는 승역지가 되겠죠. 제공하는 토지입니다. 승역지는 편익을 제공해주는 토지. 편익을 제공해주는 토지가 승역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역지와 승역지가 다르겠죠. 그래서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가액인데 요역지라고 하는 것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법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시죠? 그 다음에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월 임대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등기는요.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채권 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 부동산 가액이 되는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될 겁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겠고 채권 금액이 되는 것은 담보가등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담보가등기는 근저당권의 사촌지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담보가등기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려오면서 채권자한테 돈 빌려오면서 채무자의 부동산에다가 채권자에다가 가등기하고 돈을 빌려왔다 그러면 이것이 담보가등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네 번째 건수에 의한 과세표준입니다. 건수. 자, 이거는 한 건, 두 건, 세 건인데 어떤 거냐? 말소 등기. 근저당권 설정했다가 돈 빌려온 돈 갚으면 말소 등기 하되거든요. 근저당권 말소. 이때 근저당권 말소의 등기 원인은 해지가 되는 겁니다. 해지, 말소 등기라든가 또 토지의 지목 변경이라든가 또는 표시 변경 등기라든가 그리고 건축물의 일부 구조물이 바뀌었다. 건축물, 구조물,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은 한 건당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건당 세금이 얼마냐? 6,000원입니다. 이렇게 한 건당 세금이 6,000원을 우리는 뭐냐? 정액세라고 합니다. 정액세.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졌다 해서 정액세라고 합니다. 정액세. 그래서 말소 등기할 때도 한 건당 정액세 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6,000원 낼 때 20% 뭐가 붙느냐?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지방교육세. 20% 1,200원. 그래서 7,2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 한다던가 지목 변경 등기 한다던가 건축물 구조물이 변경되었다. 표시 변경 등기 할 때는 한 건당 7,200원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박스 보니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표 비교가 나왔죠. 취득세는 원칙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당시의 신고가액, 외외는 시가표준액이 나와 있고 특례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취득가액인데 다만 나왔죠. 별표시하시고.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다만 등기 등록할 때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격이 변경될 때는 변경된 가액이 과표가 된다. 다시요. 등록면허세 과표를 결정할 때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표가 되는데 등기 등록 당시에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그리고 감가상각 등으로 가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가액이 과표가 된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167쪽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암기하셔야 되고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등록면허세의 세율. 이 등록면허세의 세율 구조는요, 차등을 두고 있다. 차등 비례세율입니다. 그리고 일정액으로 정해진 걸 우리는 정액세다 이런 말을 씁니다. 정액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과 정액세의 구조로 되어 있다. 정액세라고 하는 건 일정액이죠. 6천원을 말합니다. 6천원.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소액 징수면제제도가 없다. 6천원 미만일 때도 6천원을 징수한다. 최저세액이 되겠죠. 자,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되겠는데요. 우선 부동산 등기의 세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과거에는 이제 취득세가 있었고 등록세가 있었는데 그게 합쳐서 취득세가 됐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상가를 취득하게 되면 1000분의 40의 취득세를 냅니다. 그 1000분의 40 취득세 속에는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취득세는 냈는데 등기를 안 했다면은 추가로 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오늘날 세금 이름이 등록면허세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걸 살펴보니까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냈는데 등기를 안 했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얼마냐? 1000분의 순수한 8입니다. 1000분의 8. 1000분의 8이 되겠습니다. 0.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유상승계취득입니다. 유상승계취득. 돈 주고 산 거지요? 유상승계취득일 때 등록세는 1000분의 20입니다. 등록면허세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승계취득에는 상속이 있고 증여가 있습니다. 상속은 얼마냐? 1000분의 8. 증여는 얼마냐? 1000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상속은 1000분의 8, 증여는 1000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권자 들어가는 거, 가로 시작되는 거, 권가경, 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 경매신청. 자, 기억하세요. 끝에 권자로 시작되는 낱말과 앞에 가자로 시작되는 낱말과 경자로 시작되는 거. 권, 가, 경. 이런 것들은 다 얼마냐?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0.2%가 되겠습니다. 권, 가, 경입니다. 자, 지상권 나왔네요. 지상권 설정 및 이전 등기. 과표는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이 되겠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액이 되겠고요. 지역권은 과표가 요역지 가액이 되겠습니다.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당권 있죠. 저당권은 근저당권을 말하는데 역시 채권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당권은 채권 금액인데요. 보통 여러분 저당권하고 근저당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당권은 채권 금액입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은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에서 보증금 5천만 원을 영업 보증금을 본사에 넣어야 물건을 공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증금이 없을 때는 그 부동산을 거래처에 지점에서 본점에다가 뭐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당을 잡을 때 5천만 원에 대한 저당을 잡게 되는 겁니다. 일정 금액에 대해서만. 그런데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오게 되면은, 만약에 5천만 원을 빌려왔다 그러면 그 채무자는 은행에 매월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자를 못 갚게 되면은 은행은 원금하고 이자에다가 여러 가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5천만 원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130% 해가지고 6,500만 원을 설정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은행에서는 원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채권 최고액 6,500만 원을 설정하는 경우가 이게 바로 근저당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기관에다가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온 건 전부 다 근저당권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좀 있죠? 저당권은 영업보증금인데 요즘 금융기관에서 빌려올 때 전부 다 저당권이 아니라 뭐예요? 근저당권입니다. 이런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 그리고 이제 끝에 등기부 보게 되면 권리자 및 기타사항이 나오는데, 채권 최고액 뭐 1억을 빌려왔다 그러면 채권 최고액 1억 3천 이렇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가처분 나왔네요. 가압류 나왔네요. 경매신청, 가처분, 가압류, 경매신청도 채권 금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등기는 부동산가액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채권 금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표를 보니까 말소등기 같은 거, 변경등기 같은 거는 한 건당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6천원. 한 건당 6천원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기억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자, 등록민원세 소유권 보존등기는 1000분의 8이 되겠습니다. 유상승계취득일 때는 순수한 부동산 등기 1000분의 20입니다. 무상승계취득일 때 증여는, 상속은 1000분의 8이 되겠고 증여는 1000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지상권 부동산가액 1000분의 2, 지역권 요역지가액이 되겠고,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가 되겠고, 저당권 근저당권 1000분의 2가 되겠고, 채권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가 되겠고요. 가등기는 부동산가액이라든가 채권금액의 1000분의 2가 되겠고요. 말소등기라든가 변경등기는 한 건당 6,000원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168쪽에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등록면허세의 과표 및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 그랬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이다. 틀렸죠? 상속은 1000분의 8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시는 1000분의 8이다. 이게 맞았네. 소유권 보존등기는 1000분의 8.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소유권 취득할 때는 1000분의 35가 아니라 얼마입니까? 상속 이외의 무상은 증여가 되겠죠. 상속 이외의 무상은 증여가 되겠으니까 1000분의 15가 되겠고요.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은 1000분의 2가 된다. 부동산가에게 틀렸습니다.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5번 임차권 말소등기의 등록면허세 세율은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가 된다. 말소등기는요, 한 건당 6000원이 되겠죠. 정액세가 되겠습니다. 5번도 틀렸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169쪽 보니까 등록면허세의 중과세를 소개합니다.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표준세율의 1000분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입니다.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네. 자, 여기서 대도시 내에서, 여기서 대도시라고 하는 건 뭐냐? 과밀억제권역을 말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과밀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산업단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대도시 내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있죠. 산업단지는 제외됩니다. 여러분, 인천광역시는 과밀억제권역이거든요. 강화구는 이제 성장관리권역인데, 남동공단 있잖아요. 그런 산업단지는 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이런 건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도시 내에서 말이죠. 법인이 등기하는 겁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 등기 등의 중과세입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등기한다. 인구가 집중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중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세요. 대도시 내에서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을 설립. 그러나 설립 후 5년 이내 자본이 증가되는 경우 포함됩니다. 설립 후 5년 이내 자본이 증가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자본이 증가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 설립 또는 지점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입니다. 다시요. 대도시 내에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등기하는데 설립, 최초로 회사를 설립하는 거죠. 그리고 지점, 대도시 내 지점,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기는 표준세율의 3배를 중과세한다.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도시 내에서 법인 후 대도시, 2번,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 대도시 밖에, 대도시 밖에 있는, 즉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다른 지방에 있는, 밖에 있는 법인이, 법인 후 본점 주사무소 밖에 있는,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전입입니다. 전입에 따른 법인 등기입니다. 2번,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이라든가 주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하는 경우, 또 전입 후 5년 이내 자본이 증가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전입도 새로운 설립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요, 두 가지입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법인 등기도 3배가 되겠고,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이 대도시 내로 누가 본점이라든가 주사무소가 전입에 따른 법인 등기, 이때 전입은 새로운 설립으로 보아서 중과세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뭐냐? 도시형 업종은 제외를,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 박스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 나왔죠. 뭐 은행업이라든가, 은행도 모든 은행이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한 은행 이런 법인들,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 또 주택건설사업,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이런 것이 하면 안 나옵니다. 그냥 도시영업종은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 무지하게 많죠. 33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건 나오지 않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6절로 넘어갑니다. 등록면허세의 부과징수입니다. 자, 등록면허세의 납세지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납세지가 되냐?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가 되겠습니다. 선박 등기는 선적항 소재지가 되겠고요. 자동차 등록은 등록지가 되겠고, 건설기계 등록도 등록지, 항공기는 항공기가 머무르고 있는 정치장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법인 등기는 본점, 지점, 주사무소, 분사무소의 소재지, 상호 등기는 영업소 소재지, 강호권 등록은 광구 소재지, 어업권 등록은 어장 소재지, 그리고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적권, 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이런 것들은 주소지가 되겠고, 나머지 등기 등록은 등록관청 소재지가 되겠는데요. 아,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소재지, 등록지, 주소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박 등기 등록, 자동차 등록, 건설기계 등록, 항공기 등록, 강어권 등록, 어업권 등록은 등록지가 되겠습니다. 등록지, 나머지는 주소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등기니까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겠습니다. 선박 등기는 선적항 소재지, 정치 비행기 항공기 등록은 비행기가 머무르고 있는 곳 정치장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신고납부입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거 없습니다. 페이지 173쪽에 보니까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스스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신고납부하니까 가산세가 없는 것이지요. 기한 후 신고는 취득세와 동일하다. 보통징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등기 등록을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무신고 가산세가 나오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40%의 가산세가 붙고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10%가 되겠죠. 10%가 됩니다. 나머지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175쪽에 보니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기간 나옵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등록면허세 납부할 때는 추가로 붙는 세금이 있어요. 이걸 부가세라고 합니다. 부가세. 지방교육세가 20% 붙습니다. 지방교육세. 그리고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때는 감면세액의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넘기시면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제가 있어요. 최저세액제.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제라는 건 뭐냐? 6천원 미만일 때도 6천원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징수하겠다는 거야.
6천원 미만일 때도 6천원을 징수한다. 거기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6천원 미만일 때도 6천원을 징수한다.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면세점 제도가 있지만, 그쵸?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제도가 없다. 그리고 재산세는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2천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중에 배웁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2천원 미만 시 징수하지 아니한다. 2천원은 징수합니다. 미만이니까 1999원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취득세 비과세를 안 해드렸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비과세하고 취득세 비과세하고 비교해서 따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요. 기본적인 거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묶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취득세 배울 때는 내용 알고 등록면허세 배울 때는 내용을 아는데 막상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혼합형 문제가 나오게 되면 혼란스러워서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묶어서 따로 특강식으로 강의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81쪽 1번 한번 볼까요? 등록면허세 과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전세권 설정 등기시는 전세 금액으로 한다. 1번이 정답이네요. 맞았죠. 지상권 설정 등기시는 지상권. 저당권 설정 등기시는, 다시요, 2번. 저당권 설정 등기시에는 담보물권이다. 아니죠. 저당권은 채권 금액이 되겠죠. 3번.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가 아니라 뭐예요? 요역지가 되겠죠. 여러분, 승역지와 요역지. 여러분,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인데, 요역지라고 하는 것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는 겁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이 되겠습니다. 월 임대차 금액이 되겠고요. 5번. 지상권 설정 등기는 지료가 아니라 부동산 가액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액. 부동산 가액이 됐고요. 자, 문제 2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후 과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후 과표는 등기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맞죠? 신고가액이나 신고가에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한다. 그렇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는 하였으나 신고가액에 미달하게 신고할 때는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이 되겠습니다. 3번.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의 취득은 시가표준액이다. 틀렸죠?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과표가 되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한다. 그렇죠. 채권금액이 정해졌다면 채권금액인데 채권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채권 최고액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채권금액이고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 되겠습니다. 5번. 감가상각 사유로 변경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으로 한다. 자, 여러분,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표가 되겠지만 단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감가상각 등의 이유로 가격이 변경될 때는 변경된 가액이 과표가 된다. 이렇게 배우셨죠? 하나 더 하겠습니다. 3번.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로 틀린 것. 전세권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가 되겠고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은 얼마입니까? 1000분의 8이 되겠고 증여는 얼마입니까?
1000분의 15가 되겠고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가 되겠고요.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보증금의 1000분의 2가 아니라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가 되겠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를 한번 살펴봤고요. 비과세, 등록면허세 지금 비과세를 학습 안 했는데 나중에 취득세 비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는 따로 묶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과 세율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재산세 편에서 여러분 뵙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히 유의하시고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 빕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세법은요, 여러분들이 비교를 잘해야 돼요. 비교를. 그래서 기본적인 거 끝나고 제가 틀릴 수 있는 것들을 꼬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또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반복해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있는 내용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 일일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하는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 푸는 요령이라든가 그 학습 방법은 또 문제 풀면서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다음 시간 재산세 편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